재고 있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네. 헬로. 안녕. 안녕, 오랜만. 오랜만이에요. 안녕. 오늘 하루는 어땠는가? 우리 에이티니. 헬로. 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이제 일요일 반, 지금이 10시네요. 이제 한 주의 마무리를 우리 에이틴이랑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숙소에서, 네, 제 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에이틴이가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했던 제 방인데, 네, 오늘 연습하고 멤버들이랑 또 무대 연습하고, 왔습니다. 안녕. 아, 방 분위기요? 제 방은, 잠깐만요. 네, 또, 방 숙소 라이브를 켰으니까,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들어가는 것부터 딱 보여줘야 되나? 짠. 네! 이렇게, 자, 제 방을, 공개합니다. 짜자잔짠짠. 뭐 별건 없어요. 네, 안녕. 네, 우리 에이티니가 그냥 딱히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컴퓨터 있고요. 그리고 뭐 TV 있고요. 게임기 있고요. 그리고 제 침대. 네, 저기 푸동이 자고 있죠. 네, 제가 그래도 우리 에이티니가 본다고 이렇게 이불도 덮어주고 일단 했는데, 그냥 저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저 여기서 밥 먹고, 밥 먹으면서 TV 보고, 그리고 이게 또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이제 불 꺼놓고 이거 키면은 무드 등이거든요. 네, 이렇게 할수 있고, 네, 여기는 그냥 제 리모컨 지키고 있는 제 친구입니다, 또. 네. 친구. 그리고 되게 넓어요. 여기가 제 화장대고요. 뭐 그냥 뭐 스킨로션 있었는데 좀 지저분해서 치웠어요. 여기가 이제 제 드레스룸인데 또 여기 화장실도 있고 지금 제 방이 여러분 뭐 어떻게 돌려? 이렇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또 즐겨하는 게임, 이 장패드로 해놓고. 네. 저는 또 조금 멤버들이, 뭐, 우영이랑 산이랑은 좀 검정색으로 꾸몄다시피 저는 그냥 여기 이 집에 있는 벽지랑 바닥이랑, 뭐, 방 분위기랑 좀 맞췄습니다. 네, 좀 푸릇푸릇하게. 예, 밑에는 제가 카페트를 구름을 깔았고요. 지금 구름 위에 지금 두둥실 떠 있는 느낌으로. 네, 저처럼 생겼다고요? 네, 멤버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약간 제 느낌 나게 잘 꾸몄다고 멤버들이. 멤버들도 놀라고 갔습니다. 네, 구름 위에 있네요. 감사해요. 네, 맞아요. 그냥 딱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색깔만 너무 튀지 않게끔. 네, 그냥 저는 어두우면 되게 막 칙칙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좀 하늘하늘하게 네, 꾸며봤습니다. 아, 우리 에이틴이한테 또 방을 또 공개하니까 막상 부끄럽네. 아, 부끄럽네요.
안녕. 내가 오자마자 또 제가 딱 대놓고 방부터 보여줘가지고, 네, 아직 저도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그 매니저 형이랑 치킨 시켜가지고 이따 오면 준대요. 먹으면서 하려고 우리 에이틴이랑. 그리고 또첫 끼는 우리 에이틴이랑 함께 해야지. 방에 불안 켜도 되겠다고요? 윤호가 비치니까?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직 밥안 먹었어요. 이제 시켜가지고 막 먹으려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꾸몄는데, 뭐, 저희 또 아버지께서 원래 취미 생활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되게 약간 뭐라 그러지? 비비탄 총 같은 걸 모으셨었는데, 여기 벽에다가 제가 그 취미를 좀 이어받을까 하고, 네. 그리고 그냥 이것도 LP판이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또 조명이긴 한데, 그냥 불 꺼놓고 이거 켜놓으면 되게 그냥 편하게 노래도 나오고 하니까 LP판도 그냥 아빠한테 받아올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또 컴백이네요. 아, 윤호야, 나 오늘 광주에 있는 케이팝 거리에서 윤호 핸드프린팅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왔어. 아, 진짜요? 저도 그때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간 이후로 한번 또간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또제 손도 크고, 우리 에이틴이도 기회가 되면 저랑 하이파이브 하러, 네, 광주 많이 와주세요. 저도 많이는 못 가지만, 아, 이거 헤드셋이요. 우영이가 또 쓰긴 하는데, 또 비비트리핀, 저를 또 담당해주시는 별이 형이, 네, 사줬습니다. 생일 선물로. 광주 가고 만다. 네, 꼭 와주세요, 광주. 저도 많이는 못 간다만, 우리 에이틴이라도 제 한을 조금은 덜어주세요. 컴백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컴백 준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뭐 거의 이것저것 찍으면서, 이것저것 또 연습하면서, 우리 에이틴이한테, 예, 또, 짠! 하고 보여줘야 되니까, 연습하면서 되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맞네. 저기 또제 책상에 우리 후배들 앨범 있네요. 예전에 아돌라 나왔을 때 받아가지고 제 우리 후배들 앨범은 방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기운 제가 받으려고요. 우리 멤버들, 아, 멤버들, 그 멤버들이지. 우리 후배들. 아, 윤호 방이다. 네. 아까 그냥 싹 보여줘가지고 딱히 볼건 없어요. 그냥 저는 무난하게 꾸몄다. 또, 아유, 그래도 우리 에이틴이가 왔는데 제가 부담이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일어나. 제가 원래는 뭐 침대에 두고 잘안 자요. 그냥 저 혼자 잘 자는데, 그래도 푸동이를 그래도 MD라고 제가 또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있어서 그래도 그럼 이렇게 잘 안고 잡니다. 제가 평소에 막 안고 자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옛날에 산이의 느낌으로, 산이처럼 요즘 같이, 네, 있는 친구입니다. 나 누워있어, 나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앉아있을래? 네, 사실, 이 테이블에서는 딱 TV 틀어놓고, 뭐, 밥 먹고, 컴퓨터도 게임도 하고, 아, 윤호야, 불후의 명곡에서 어떤 노래 불렀어? 탑시크릿입니다. 우리 에이티니가 또 이제 곧 컴백이라고 이것저것 스포일러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이따가 제가 잠깐 우리 에이틴이랑 밥도 먹고 마무리하면서 잠깐 얘기하러 이렇게 왔는데, 이따가 또 멤버들 볼수 있으니까 좋은 모습을 좀만 기다려주시고. 네, 저도 많이 사랑해요. 게임 보통 동생이랑 합니다. 동생이랑도 하고, 가끔씩 여상이랑 멤버들이랑도 하고. 아마 여상이 게임하나? 자고 있나? 거실도 조만간 볼 일이 있지 않을까요? 네, 볼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실은 지금 뭐 여상이도 그렇고, 저도 같이 뭐 푸쉬업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요가 매트라든지 막 그렇게 기구는 아니더라도, 여상이 맨날 쓰던 아령이랑 여기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쓰던, 그러니까 전에 숙소에서 쓰던 안마의자도 사다리 타기 했는데, 저희가 이게 제가 또 대표로 나갔는데 그게 또 저희 거가 돼가지고 그 안마의자도 거실에 지금 있습니다. 잘 있고요. 맞아요.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에이티즈로도 데뷔했잖아요. 운이 좋아서. 헬스장이 되었구나.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여상이도 저도 조금 고민은 하고 있어요. 이제 저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가 많이 없어요. 뭐 서랍도 많이 비어 있고, 은근히 또 공간이 넓어가지고, 전에 쓰던 숙소에는 진짜 산이랑 제 거랑 합쳐서, 아, 이렇게 짐이 많아서 이사하면은 괜찮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사 오니까 제 짐이 너무 현저히 적은 거예요. 산이랑 같이 합쳤다 보니까 그 방에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이사 와서 안방이 독방으로 있다 보니까 너무 널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차차 채워볼까 합니다. 제 방을 더욱더 얼마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딱히 뭐 없어요. 네, 벽에 맞아요. 사실은 뭐 진짜 스파이더맨 그림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달려고 그랬는데, 벽을 손상 시키면 안될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위에랑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진열대 가지고, 뭐 제가 또 좋아하는 뭐 총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그냥 걸어두려고요. 빨리 봐왔으면 좋겠다. 좀 배고프네 오늘 또. 우리 에이티니가 그 엄청 그거를 리얼리티를 되게 많이 봐주시네요. 네, 리얼리티는 사실 술을 그날 또 처음 멤버들이랑 카메라 앞에서 먹다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떨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외심 좋으면서도 뭔가 편하게? 아, 편하게 놀았나? 아무튼 그렇게 막 편하게 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멤버들도 되게 설레하면서, 특히 종호가 엄청 설레하면서 먹었었는데, 저도 되게 뜻깊은 추억이었습니다. 뭐 찜질방도 가고 또 다른 데도 많이 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혼자 쓰는 거 장단점? 혼자 쓰면 사실 투어할 때도 그렇고, 아, 헤어밴드 너무 답답해 보인다고? 빼줄까? 아무튼 그냥 투어 할 때도 그렇고, 호텔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가끔씩 생각도 많아지고 조금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여상이랑 매니저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점은 없네요. 내가 혼자 쓰는 거에. 근데 장점이 더 많아진. 솔직히 호텔은
그런 그래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독방 쓰는 거에 대해서 장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또 새로운 짐메이트, 네, 홈메이트가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마케팅 뭐냐고요? 또 그 저희가 트럭으로 이제 했었는데 기차도 그렇고 저는 되게 다양한 스타일로 녹음을 했어요. 물론 제가 녹음한 트럭을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아직 정확히 못 봤어요, 제 트럭을. 근데 되게 다양하게 녹음을 했으니까. 산이 안 그립냐고요? 아유, 그립죠. 근데 그리워도 맨날 보는데 솔직히 이제 엄마 아빠보다 많이 봤을 텐데 맨날 보는데요, 뭐. 지금 냉장고에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뭐 식혜랑 이제 탄산음료나 이런 거 사놓으니까 여상이가 이번에는 자기가 사겠다고 식혜를 샀는데 밥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알이 없는 식혜를 또 사가지고 물론 그것만도 나쁘지 않은데 약간 식혜가 밥알이 빠지니까 좀 별로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냉장고에는 식혜 두 박스랑 그리고 탄산음료 한 박스 정도 이제 게임하면서 마실 수 있는 근데 밖에 좀 비닐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맞나 보네요, 제 밥이. 강정을 시켰습니다. 순살 치킨을 시켰어요. 오랜만에 먹는 치킨인데. 네. 왔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물까지 가졌어요? 왜? 형 것도 시켰지? 오케이. 짜자잔. 왔어. 왔어. 와. 치킨 냄새. 대박.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짜자잔. 강정을 시켰습니다. 파닭도 시켰는데 파 냄새도 좋네요. 짠.